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제3차 세계전쟁 이야기부터 해서 요즘 국제정세가 엄청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만약의 경우 진짜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현재 군사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2020년 기준으로 북한군의 병력은 약 100만 명으로 한국군 63만 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죠. 북한군은 1인당 연간 탄약 소비량이 고작 3발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군은 1100발, 중국군은 1000발, 우리군은 600발 이상을 훈련에 사용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북한 군인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사격 훈련조차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식량 사정이죠. 수도 근처에 있는 부대에서조차 썩은 옥수수로 만든 밥과 소금, 대파무 정도가 일반적인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후방 부대는 이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북한 해군은 연료가 부족해서 군함의 연료를 절반만 채우고 북한군 영토에 가까운 바다에서만 표류하다가 돌아오는 걸 훈련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공군은 50에서 60년 된 구형 전투기를 가지고 1년에 고작 2시간만 훈련한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기갑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전차수에서는 우리보다 두세 배 많지만 대부분의 부대가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기동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경수 105사단 같은 최정예 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 김정은이 참석하는 국가행사 때뿐이라고 하네요. 그나마도 실제 포탄을 쏘는 사격훈련은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진 유일한 위협적인 무기가 바로 핵인데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 100킬로톤 정도의 수소폭탄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진짜 만약에 이 100킬로톤급 수소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킬로톤의 수소폭탄은 TNT 10만 톤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6에서 7배에 달하는 위력이죠. 만약 서울 중심부에서 폭발할 경우 주요 영향을 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 지점 반경 약 1에서 2km 내에 모든 건물과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크죠.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폭발과 고온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반경 약 3에서 5km에서는 심각한 화재와 건물 붕괴가 발생할 수 있죠. 생존자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서울의 핵폭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낙지는 바람을 타고 경기도 지역까지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죠. 바람의 방향과 날씨에 따라 낙진의 이동 속도와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경기도의 광명, 부천, 고양, 성남, 의정부 등 서울과 가까운 주요 도시들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은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키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농작물과 물 공급, 공기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삼중수소는 12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게다가 삼중수소는 1g당 3만 달러나 하는 고가의 물질인데요. 핵탄두의 플루토늄도 지속적으로 감마선과 열을 내뿜기 때문에 1에서 2년마다 기폭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미국은 매년 67조 원의 예산과 수만 명의 인력을 투입해 핵무기를 관리하는데 북한이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순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이죠. 바로 NEMP와 더티밤이라는 건데요. NEMP는 고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공격법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상공 40에서 60km에서 20킬로톤급 이상의 핵무기를 터뜨리면 남한 전역의 전자장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하죠. 더티밤은 더 위험한데요. 핵물질을 장사정포에 실어서 수도권 상수원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폭발 위력은 작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공포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 서울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대사관이 모두 반경 1.5km 안에 있습니다. 핵 공격이 이뤄진다면 이 나라들의 외교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특히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기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만약 핵 공격을 당하면 이들의 본국에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둘째,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드의 경우 핵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을 80%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추가 발사를 통해 94%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사드 요격이 실패하더라도 2차 방어선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죠. 다만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핵미사일의 핵융합이 끝난 상태라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초고고도 요격미사일인 LSAM과 중거리 요격미사일 천궁, 그리고 현무미사일까지 여러 단계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죠. 셋째, 북한이 핵을 쓰면 받게 될 보복 공격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에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폭격기, 그리고 곧 생산될 B-21 폭격기까지 막강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잠수함, 프랑스의 르트리옹팡급 잠수함에서도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조차도 북한의 핵 사용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죠. 베이징이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공격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중국의 첨단 산업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도 중국은 북한을 말리고 미군의 평양 진입까지 허용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전이 발생해서 북한 정권이 패망 직전에 몰렸을 때인데요. 이때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심정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죠. 만약 정말로 핵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발 중심지에서 수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건물과 인프라가 파괴되고 방사능이 퍼지게 됩니다. 정부는 즉시 대규모 대피령을 내리고 의료팀이 방사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되겠죠. 이웃 국가들은 대규모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구호활동이 시작될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폭락할 것이고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 보복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실제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와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우리 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더 나은 방어 전략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